상문 있죠? 네. 상문을 왜 물어봤는지 밖에 있을 때 여기 상문 있냐고 내 얼굴과 몸이 다 지금 부어가고 있거든. 왜 그랬냐 그때 너무 힘들어. 근데 빨리 얘기를 하고 다음 점을 봐주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자, 무대가 안 되려고 발버둥 치니. 저요? 지금 우리 그지? 이 얘기 나온 건 상문이 그냥 탄 것이 아니야. 니네 집안에도 신출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어 놓은지라 그것이 자손한테도 같이 씌어다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문이 탄다 싶으면 가중 상문이면 더더군다나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더군다나 형제 일신, 엄마 아버지 형제 일신이 됐든 어? 우리 언니의 뭐 형제 일신까지는 아니지 언도 거기에 들어오면 직계 상문이란 말이야 바로. 그러다 보니 그것이 영향이 된다. 왜 신출이 있기 때문에.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다지만 우리 언니가 하는 짓은 장군이나 마찬가지죠. 개팍하기가 그지없어. 왜뭘 해서 네가 다 먹여 살릴 거라 생각하고 팔자를 자꾸만 아프게 슬프게 가니. 언니도 그러고 싶지 않잖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풀이가 안 되고 성이 안 차고 뭔가 자꾸 그런 것 같고. 너가 우리 언니가 사랑에 무척 약한 언니야. 어? 철없을 때 일찍이나 결혼하고 너는 이혼을 우리 언니 미안 너라 그래서 미안해요. 우리 언니는 이혼을 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치? 거기에 그것도 뭐 내 고집으로 벗어나고 싶어 갖고. 맞아요. 어? 이 집안에 네가 김에 김씨 집안일지 모르겠지만 엄마 성씨가 뭐예요? 성만. 엄마 김에 아니 광상김 씨요. 광상김 씨의 신줄이 얼마나 센줄 알아? 김에 김씨도 째지만 어느 누구를 뭐 성씨를 갖고 말할 수 없지만 광상김 씨가 신줄이 엄청이나 센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 니네 집안에도 누군가가 안 모시고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줘. 모시고 계세요. 어? 부처님도 보이고 산신님도 보이고 신명을 얘기하는 거야. 응? 거기에 미안하지만 이것저것 왜냐면 집안에 직계가 나눠지고 어? 할머니가 들이든 할아버지가 들이든 니네 집안이 그렇게 오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다 모시고 있어요. 신을 얻고 싶고 사냐고 참 힘들구나. 누가 무당이야? 할머니가 하시다가 그만하시고 엄마가 이어받았어? 너를 이어받았어? 엄마가 돼. 그래서 벗어나고 싶었니? 기예를 배우지 그랬니? 국악을 배우지 그랬니? 아니면 내가 뭘 해도 그냥 애초부터 엄마 이어받아서 가지 그랬니? 우리 언니가 하는 건 너 술 먹고도 네가 전문한보다 그러지만 헛소리가 건주정이. 네.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누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어? 이게 남자 조폭이지 이게 여자가 이게 말은 뭐 이렇게 거르니 여자로 살것 같으면 선녀로 살고 남자로 살것 같으면 아예 장군으로 살아서 어? 남자만 만났다 하면 이것들이 나 만나고 나서 미치지. 네. 얍삽해지지. 남자가 아닌 것 같지. 근데 이용당하는 것 같지 않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화기가 올라오고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또 우리 언니도 사랑했자 무척이나 외로운 여자인지라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과 그냥 둘이서 섬에서라도 얘가 나만 줬다면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고기 잡아서 살릴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비인간적이고 너무 아이들이 대놓고 그러는 것 같아서 사람 만들어면 내가 변해. 왜 변할까? 무당의 사주팔자에 무당의 집안이 남자가 들어오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걸 빌어가면 괜찮아. 1년 2년 괜찮아. 이상해. 안 좋아. 근데 빌어가다 보면 자리가 잡아지게 돼서 신과 신싸움이어서. 응? 넌 뭐하고 살아갈 거야? 응? 돈은 안 붙지는 않아 우리 언니가. 근데 나가는 돈도 너무 많고. 맞아요. 구제중생을 한다라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도와줘. 술자리에서 네가 술 쏘고 밥자리에서 밥 쏘고. 나 하나만 사면 될 것 같다. 두 개, 세 개 사지 말고. 엄마 안 불쌍해? 불쌍하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지 만스럽잖아. 네. 또 신명을 모시면 니네가 판가름 내릴 게 아니야. 잘 모시니 안 모시니 무당들 대봐 본인네들은 잘할 수 있나. 그래도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자식만큼 당신도 어머니의 이 업을 이어받아서 괴롭고 슬프고 엄마도 남자한테 사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버지한테? 응? 사랑 못
받았죠. 엄마도 계속 희생만. 그치? 네. 뒤치다 그러다가 뒤치다거리 한다고 가정을 모시고 할머니 여신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네.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어? 그래도 내 자식한테만큼은 그게 무당들이 안 주고 싶은 거. 제대로 그럼 제대로 하지. 뭘 어떤 게 제대로고 어떤 게 안 제대로. 미안한 마음이 너가 화기증으로 올라오고. 네. 못 쓸 말로 올라오고. 고상하고 이쁘고 우리가 보잖아. 부인님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언니가. 돈은 버는데 버는 대로 족족 나가고. 응? 보여지지가 않아요. 남자를 만나도 남자가 되는 일이 없고. 일을 하다가 멈추든 병에 걸리든 네 돈이 나가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기둥은 안 무너져보게 해보려고. 응? 애쓰고 힘썼다. 네. 하나의 꽃이면 장난이 아니구나. 언니 눈에 아직까진 살기가 있어. 제 눈에요? 응. 그 손 왜 다친 거야? 벽 쳤다고? 술 먹고? 술 먹고 들어왔는데 좀 남자친구랑 다투다가 화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벽을 쳤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할 짓이야 그게? 후회하고 있어요. 누가 네 옆에 있을까?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된다. 뭘로 살아가고 싶어? 어머니 업을 받아서 무당으로 살고 싶어. 한 여자의 가정으로 네가 자신이 있어서 조강지처로 살 수 있어. 조강지처로 살고 싶죠. 어머니 법당에 무릎 꿇어. 어머니 법당에 쫓아다니고 네가 물신양면으로 나 몰라라 할 마음에 양심이 없는 자손으로 보이진 않는다. 뭐래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네. 그리고 우리 엄마 누가 놀림하지 말고 무시당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어때? 나는 이게 창피하다 생각 안 드는데. 네. 그리고 어차피 나 다 컸는데.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지만 마음이 잡지를 못하고 우리 언니가. 그러다 보니 겉돌기 생활을 너무 많이 했어. 무릎을 안 꿇어서 무릎을 꿇으라는 게 아니야 언니야. 네. 조금 더 네가 무당이 안 되고 살아갈 것 같으면 엄마만 빌게 하지 말으라고. 내가 신 받고 내 신전을 모시고 안 살아갈 것 같으면 그 신전이 내 신전이라고 너 할아버지라고 네가 무당이라고 하고 정도로. 어? 엄마가 바빠서 힘들어서 억수한 거 딸이 갈아준 돌 뭐 어때? 초하루 전이야 뭐였지라 너 놀고 술 먹고 남자랑 미안하지만 자빠지 하지 말고 어? 가서 뭐라도 먼지라도 하나 닦아줘. 그 공덕정 돈 있어야 어머니가 오신 거에 대한 표는 날 거 아니니. 이 나이면 엄마도 내 아이를 먹었다. 네. 새파란 애동도처럼 팔팔팔팔 뛸 수 있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명산대천도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생각하고 그러다 당신도 시내 우울증이 오고 집안에 우울증이 오고 보이지 않는 심각한 붙들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식마저 하나가 자리를 못 잡고 저러고 있으니 시집 갔다 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성격이 표떡하게 표악하게 변하고 있으니 네 엄마 가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점을 떠나서 인간적인 개인의 무당으로. 그래도 뭐 1년 2년 3년 하신 게 아닐 거 아니야. 네. 오래되셨을 거 아니에요. 조금 그 고초에 노고에 손 하나만 마음 말 한마디 한 번만 밥은 챙겨 먹어 말만 하지 말고 뭐가 됐어도 시쭉비쭉 삐질 일이 아니라 나 바쁘다 할 일이 아니라 그래도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다. 그럼 내가 모셔야 될 걸 엄마가 가지고 계신다 생각 한번 바꿔보면 이 얘기는 언니야. 네 44살 못 넘기고 신 받는다. 정신 차려라. 너한테 신이 없을 거라 생각해? 말로 네가 안 뱉은 것뿐이야. 뭐래도 해. 할 수 있는 여자야. 조강지처 포기해라. 미안하다. 언니가 조강지처로 살 수 없을까요? 없어요. 환란 있습니다. 그러나 법당에 엎드리세요. 네 신명이 어머니의 신명이 언니의 조상이 분명히 받들어서 올릴 겁니다. 응? 여기에서 서러우신 할머니. 미안해요. 고생고생 바가지 고생으로 해서. 뭐 하나 막여보겠다. 외가 줄려고 남명, 네. 남자 자손. 다 단명의 수전이고 앞으로서 신병이 걸려서 다 죽어. 알고 있어?
응? 안녕. 되는 사람이 없어. 우리 언니야. 노는 건 나중에 놀자. 내 객기바람은 나중에 하자. 이제 이 나이 먹었으면 창피해야 돼. 그리고 후회도 하지만 이게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세번될것 같아서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안 돼. 무당 안 되려고 너 여태까지 발버둥 친거 아니야? 맞아요. 요걸에도 해주면 내가 조금 없어지겠지. 저걸에도 해주면 없어지겠지. 근데 왜 지금 눈을 가렸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너가 화기로 이게 직성이 올라와서 임무해는 거야. 예쁘게 살수 있어. 꼭그 조강지처럼 살아야 돼서 그걸로 막 크게 살지만 그거에만 꽂히니까. 남자? 미안하다. 많이 지나갈 거다.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아니? 내가부터 달라지는 사주팔자로 기운을 가져. 그 남자가 달라지니까. 언니가 무서워서 어디 남자들이 기나 피고 살겠냐, 나중엔. 참 잘해줘. 참 못해주지 않아, 언니. 참, 내가 엄마처럼, 내가 진짜 무슨 마누라처럼 애인을 만나도 정말 그럴 거야. 너무 집착이 많다. 이해하지? 네. 인정하지? 나가면 불안하고 걱정. 인정하지, 너? 왜 CCTV를 뒤에다가 하나, 이렇게 뭐 모형으로 하나, 그, 갖다 주시랬냐? 어? 뭐가 그렇게 못났다고? 뭐가 그렇게 불안했어? 이, 그러고 있으면 이게 갑갑증이 생겨갖고 남자들이 에라 모르겠다고. 그래. 나 네가 감시하고 먹으면 나 돈이나 줘. 나 놀게. 바꾸고 싶니? 뭐 때문에 뭐가 불안해서? 갈 놈이면 가고, 올 놈이면 옵니다. 머물 놈이면 머뭅니다. 인연법을 억지로 막지 마세요. 인연법을 억지로 바늘로 꿰매듯이 꿰매지 마세요. 상처 아니다. 그래봤자 결국엔 뭐만 남아? 네 몸에 해만 돼. 마음속에 상처만 얻어. 내말잘 기억해. 네 마음 내못 녹일 거라고. 이대로 살다가. 아시겠죠? 일하시죠? 지금 뭐라? 4월 달에 퇴사했어요. 이 집안에도 한량이 있어갖고, 네. 어? 노는 거, 먹는 거, 에라 모르겠다. 아주 그냥 떠나가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냥 무당집에. 고사 안 지내고 그돈 아껴. 언니부터 달라지면 돼. 네. 어머니 오늘부터 가서 고생하셨습니다. 산신님 감사합니다. 천신님 감사합니다. 육당의 장군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감님 죄송한데 저이 객기병 술 먹고 노는 거 우합병 걷어주세요. 그래도 당신들이 모시는 엄마가 자식한테 안 가고 당신들이 모시는 신명이 서러웠지 않습니까, 제자가. 엄마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자식 하나 잘 되는 건데. 저도 잘할 테니. 왜? 엄마만 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신도들, 우리도 신도들도 마찬가지야. 딴맘 빈데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게 먹히냐? 네, 안 먹히게 하지 마. 애썼어. 맞아요. 그리고 기특하지. 여기까지 오느냐고 내 엄마 그래도 순간순간은 그럴 수 있었다지만 그것도 직업이라고 인정하고 또 이제 연세를 드신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잘 살아보고 잘해보고 싶고 막 마음은 많은데 꿈도 많고 막 근데 그것이 쉽사리 되지 않아서 직장을 들어간 대로 언니가 오래 버티지를 또 못하고 돈 벌어오는 건 모이지도 못하고 다 나가고 다새 나가요. 모이지 가고. 엎드려. 너 신에게 안 엎드리면 돈, 남자 다 날라간다. 내말 명심해. 안 외로워? 뭐가 외로워? 막말로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시집 못 가게 해주겠어? 그 믿음만 있으면 안 외로워. 인간이 강단이 있지 못해서 그런 거야. 무당도 강단이 있어야지. 알겠어? 살수 있어. 그리고 미안하지만 지금 남자 만나요? 네, 돈 5년 거에? 동거처럼, 네. 돈 거지 뭐. 헤어질 거야. 언제냐 물어보지 마. 가는 남자 잡지 마. 미련 떨지 말라고. 갈 놈은 가니까. 뭔 수를 써서라도 간다. 보내. 보낼 때가 되면. 잡지 마. 네 몸에 해만 되고 마음의 상처에 칼질만 하니까. 알겠죠? 네. 직장.
6월이 지나서 너 8월 9월에 네가 모레도 직장을 들어가면서 다른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들어갔다가 네. 다른 일을 갈 수 있는 직업의 자비 바뀔 거다. 직업의 종류가 바뀔 거야. 그러니 지금 뭐가 됐든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 대신 그걸 준비하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한다고 치면 네. 모레도 내가 놀지 말고 들어가. 걔 술살 아주 애군을 가져다가 서너 달 동안 두세 달 동안 넉 달 동안 아주 그냥 다 붙어라 해갖고 이게 내가 복이요 해서 돈 쓴 값을 지금 몸으로 나타내는 거야? 왜 이쁜 얼굴 갖고 좋은 심성 갖고 왜 예쁜 심성 갖고 그렇게 마지막 발악하지 마. 네. 나쁜 거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일상이 그렇다. 응? 그래도 네. 내 엄마가 나는 버리지 않았잖아. 신명일을 하다 보면 기복이 세요. 네. 신명일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아파요. 남의 조상을 실어서 너과 하는데 제정신이겠냐고. 응? 무릎이라도 주물러드려. 네. 퇴직하고 나서, 퇴사하고 나서 네 엄마 뭐 사줬어? 퇴직하고 나서 이 얘기를 왜 하겠어? 그 돈 받은 거 조금이라도 받은 거 할아버지 법당에 얼마나 올렸어? 엄마 손님 한 명이라도 들 봐. 요 시간에 엄마 조금 치료라도 받아. 아니면 엄마 답답하면 그동안에 못했으니까 친구들도 없어. 그러면 좋은 기도터라도 다녀와. 그냥 엄마를 위해서. 생각만 하고 선뜻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너 왜 못하냐고. 남자친구가 술 먹고 남자친구가 이러고 어디 가서 놀다 가고 나 너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 필요하다고 안 했을까. 우리 언니야? 네. 이 무당이 말이 틀렸어? 아니요. 언니도 가였고 본인 엄마도 가여워서 그래. 그 얘기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 신받는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요 마음으로 신을 받을까? 술 먹으면서 신경질 나면 신도가 뭐가 안 되고 막 그렇게 괴롭히고 나면 갖다 뭐 치고 신도 칠래? 살기가 아직 안 빠졌다. 네. 운동으로 얼렁얼렁 살 빼고 부정, 애고는 살로 다 들이지 마라. 너는 살이 찌면 돈이 안 돼.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 내가 볼 적에. 있지? 지금... 따로 뭐 수술을 해볼까 막 싶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걸어 걸어 30분씩 걸어 그냥 갈팡질팡 얘 지방이식을 갖고 지금 네가 무슨 어디 가서 지금 칼 댈 거야 아주 그냥 안 내는 일만 하려고 아주 그냥 다시 살찐다 돈 아낀다 네. 돈 날린다 돈 아껴라 네. 응? 저 이북에서 들어오는 신명도 있어 이 새끼야 욕이 아니야 이건 네 거기 장구줄이 세서 너네 집안이 너가 지금 이러고 사는 거야. 수술? 아주 놓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라. 정신 차리라 했지 내가 지금. 네. 30분씩 앉아있지 말고 30분씩 걸어. 망상 떨지 말고 머리에 계획 가져. 세 분의 3불 재수까지는 않았지만 두 분의 꽃갈이 양 뒤로 보여. 알겠어. 정신 차려라. 해이해졌다고 넌 진짜 신받을 거야.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네 엄마가 여태까지 해준 거에 대한 은혜는 갚어. 힘내. 네. 버틸 수 있어. 호랭이한테 물려봐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그랬어. 네. 알겠지? 네. 계획 얼른 잡아서 머리도 움직이고 수술은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술 끊고 네. 한 번만 더. 너려다 남자도 팬다. 진짜야.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지 마라. 네. 알겠죠? 명심할게요. 힘내요. 이상. 네. 용사진! 진짜야. 근데 섭섭하시더라, 신명이. 그래도 이뻐라 했는데